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추 장관의 결정과 발언에 침묵해오던 윤 총장, 작심한 듯 반격했는데요. 처음 드러낸 윤 총장의 본심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 비상식적이라는 단어를 쓰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첫 소식 이민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후 민주당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도 비판했습니다.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 SNS 글도 반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로 대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과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대형 이런 금융 사기범들을 좀 신속하게 수사해서 피해자들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중 하나는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야권 인사 비리를 제때 보고하지 않고 수사도 미적거렸다. 여당은 윤 총장이 일선 직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도 뭉개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문제 삼았는데요. 윤 총장은 오히려 내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첩보 수준이던 야권 인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직보받은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여당은 국감 초반부터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라임 사태와 연관된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 보고 절차가 검찰의 부패 수사 보고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이 대검 반부패부가 아닌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걸 문제 삼은 건데 윤 총장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긴급 체포 같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은 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수사 착수 전 첩보 단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된 첫 수사 첩보도 수원지검장이 직접 보고했다며 당시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관련 보고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것을 총장이 참모조직하고 쉐어하지 않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법무부나 대검 반부패부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빈약함을 지적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입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받는 인사상 불이익이 과거 정부 때보다 심해졌다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석 달 새 두 차례나 발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으로 라임 사건 수사 등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하지만 총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 식물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지금도 변함없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뭐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윤 총장은 권력 비리 수사를 한 검사들이 받는 인사상 불이익이 과거 정부 때보다 심해진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국정감사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니까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 자리였는데요. 할 말은 다 하고 가겠다고 작심한 듯 탄식도 반박도 역공도 또 호소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오늘 답변 모습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 내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8년 옵티머스 수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는 해명에 윤 총장의 책임을 계속 추궁하자 탄식을 내뱉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몰랐다. 형사부에 보고받지 배당된...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 총장의 수사 편파성을 언급하자 되받아칩니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사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자 항의도 합니다.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조국 사태와 부인 재산 의혹 관련해서는 인간적인 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저는 형성 과정이야 뭐 제가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윤 총장이 측근들을 비호한다는 지적에는 발끈했습니다. 비호예요.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국감 내내 윤 총장의 해명과 반박, 탄식과 역공은 반복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청사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오늘 국감 모습을 지켜봤다고 전해지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에 어떤 추가 입장이 있는지 과천 법무부 청사 나가 있는 공태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반응을 내놨다고요. 그 내용 전해주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은 건데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추 장관은 이곳 과천 법무부 청사에 머무르다 조금 전 퇴근했는데요. 오늘 하루 별다른 일정 없이 청사 안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챙겨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은 국감 하루 전인 어제만 해도 SNS에 윤석열 총장과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게 아니라 국민적 혼란을 우려해 위법하지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법적 근거가 있는 지휘였다는 취지로 재반박에 나서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감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자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 청와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란 게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검찰청 국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월 이후 노골적인 인사가 심해졌다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윤석열 총장이 지금도 이런저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조금 전에 정회가된 상황입니다. 이제 저녁 8시 반에 재개될 예정이고요. 사실 오후 국감도 오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작심하고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면 윤 총장은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추가 질의에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오전 발언을 두고 공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상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윤 총장은 검사가 사법 경찰을 지휘하면 검사가 경찰의 상사냐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밝혀진 게 없다면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호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힘들다. 뭐 이런 토로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과거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지난 1월 이후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임기가 1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입니다. 추 장관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물었다는 건데 윤 총장은 청탁은 아니라고 뒤늦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시작점, 이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부터였죠. 김 전 회장은 윤석열 총장 국감 바로 전날인 어제 또다시 긴 자필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오늘 윤 총장을 몰아붙였는데요. 1차 문건과도 말이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아 신빙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치소에서 자필로 쓴 A4용지 14장 분량의 2차 입장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여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진술을 검사들이 강요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차 입장문과는 바뀐 내용도 많았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회유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2차 입장문에서 누구의 회유도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던 종전 주장도 자신이 아니라 라임 관계사의 회장 김모 씨가 돈을 준 걸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은 2016년에 만난 것일 뿐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술접대 관련 주장은 더 자세해졌습니다. 접대 검사들은 2016년 대우조선 해양 수사팀으로 함께 일했고 3명 중 2명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2차 입장문을 공개한 시점도 논란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선 2차 입장문을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술접대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들이 예전 대우해양조선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그러고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가 조성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문건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치열한 국정감사 시작 직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겁니다. 이 두 달 전 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그는 윤 총장보다 추미애 장관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실상 추 장관을 저격하고 떠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검찰 내부 전산망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린 건 오늘 오전 10시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지검장은 지난 8월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장에 부임했습니다. 박지검장은 게시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를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수사지휘를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박지검장은 사흘 전 국정감사장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이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박지검장은 현재 상황에서 라임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현재 검찰이 처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사퇴를 만류하는 후배 검사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박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추미애 장관은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 사의를 표명해 유감이라며 금명간의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법조팀 최주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오늘 어떻게 나올까 관심이 많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윤 총장은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 유례가 없는 세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국정감사 직전에 있었던 서울 남부지검장의 돌발 사의 표명,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1년간 말을 아꼈던 아주 예민한 내용까지 작심발언 이유는 많았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자, 가장 놀랐던 건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을 때 아무 말도 별말이 없었길래 수용 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위법하다, 비상식적이다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추 장관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쟁송, 그러니까 재판까지 고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를 들며 세 차례에 걸쳐서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죠.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가 업무 배제 결정인데 검찰청법 37조에서 말하는 처분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청법 8조에 지휘는 써져 있어도 업무 배제는 안 적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 총장 발언이 더 세게 바뀌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남부지검장이 국감 직전 사의를 표명한 영향을 받은 탓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어제 오전에 추 장관은 SNS로 윤 총장이 화내기 전에 사과하고 성찰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어제 오후에는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었던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폭로를 이어갔고요. 오늘 오전에 수사팀 지휘권자, 그러니까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취재해보니 윤 총장은 국감 시작 직전에 남부지검장 사의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진이 밀어넣은 박지검장 사의 표명 입장문을 읽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도 미리 알았던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태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사실 박지검장은 의정부 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추 장관은 박지검장을 대형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남부지검장으로 발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신임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박지검장은 오늘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도 국감장에서 박지검장의 말을 빌려서 정치가 검찰을 덮은 형국,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이 추 장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고 윤 총장이 작심발언한 데에는 힘을 실어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보면 이제 윤 총장이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연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노골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비판했던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죠. 맞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추 장관이 취임한 뒤에 윤 총장이 검찰 인사 기본안을 보여달라고 하자 추 장관이 청와대에서 받으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인사를 통해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었던 간부들이 지방으로 줄줄이 밀려났는데 당시 검찰 인사안을 두고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얼마나 극한 갈등을 빚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인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도 처음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맞습니다. 윤 총장은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와 또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보고나 지위에서 배제된 상태죠. 윤 총장은 문제가 되려면 자신이 집안일에 관여하거나 가족들이 자신을 팔아서 사건을 무마하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검찰 인사와 지휘권 박탈, 그리고 가족 의혹 등으로 검찰 내부 입지가 좁아졌었던 윤 총장은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 장관이 종합감사에 출석하는데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 또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법조팀 최지현 기자였습니다.